빵아? 예, 접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전술을 소개시켜드리려 왔습니다. 무슨 전술이냐? 바로 4231 equal 4221입니다. 이번에는 500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원래 수비의 안정감을 중요시해서 500을 그동안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 400을 이 뽀백을 안정감 있게 수비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는 뽀백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수비의 안정감을 가지면서 수비를 하는 팁과 함께 사이드도 시원하게 뚫리고 가운데 침투도 잘 되고 만드는 플레이까지 되는 요 전술을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일단 포메이션은 4231이고요. 다른 분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윙을 CAM에 가깝게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에서 드리블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볼간수를 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저는 중앙에서 티키타카 받으면서 이 플레이하는 것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LM과 RM을 가장 안쪽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LAM, RAM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써봤는데 너무 겹쳐요. 그리고 이 너무 좁기 때문에 심리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LM과 RM을 가까이 배치하면서 사이드도 시원하게 뚫리고 티키타카도 할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란치와 수비는 무난하게 두었습니다. 개인 전술 보겠습니다. 일단 원톱은 뒤침, 수비라인 압박, 중앙의 위치를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가운데에서 리턴 패스 주고 사이드 뿌려주거나 가운데 침투까지 노릴 수 있는 각이 있기 때문에 공격의 방향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윙은 수비수 돌파와 뒤에서 침투를 걸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측면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드를 뚫더라도 최대한 페널티 박스 가깝게 돌파를 하게끔 만들고 싶어서 수비수 돌파와 뒤침을 걸어놨고요. 공민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를 걸었습니다. 왜냐? 윙이 돌파를 하고 나서 컷백을 줄 각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공민에게 역할을 주면서 컷백 찬스까지 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민은 후방 대기를 걸어놨습니다. 후방 대기를 걸어놨지만 시스템 특성상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 수민을 적극 활용해서 반대 전환과 볼간수를 하시면 공격이 훨씬 수월할 겁니다. 풀백도 마찬가지고요. 센터백은 아무것도 안 걸었습니다. 그럼 팀 전술로 가시죠. 팀 전술은 핵심만 말씀드릴 건데 뭐 이거 막 대충 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옹기종기 541 전술과 같습니다. 아니 제가 다른 전술도 만들어 써봤는데 이것만큼 공격이 잘 되고 애들 움직임이 좋은 전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전술과 무슨 차이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공격에서 안전한 패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안전한 패스가 천천히 만들어가는 폼에 있죠. 뭐 4231, 422 하나하나, 4141 뭐 이런 폼에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걸 걸어놔도 애들은 침투를 되게 잘해요. 왜냐하면 개인 전술에 침투를 걸어놨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미친 듯이 뛰지 않고 상황에 맞게 잘 뛰어서 옵사에 걸리지도 않고 무작정 뛰어들어가서 줄각이 안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적극 추천드릴게요. 조금만 적응해보시면 훨씬 좋아요. 나머지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는 길게 해서 중앙에 선수들이 있게 그리고 신중한 슛으로 조금 더 만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수비는 취향대로 하시면 되지만 최대한 내려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하이라이트 보기 전에 짧게 수비 영상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수비를 해주실 때는 미드필더로만 수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미드필더로 계속 잡고 압박을 하고 있죠. 포백 라인은 최대한 라인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언제 나가냐? 확실할 때 이런 타이밍에만 나가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미드필더로 압박하고 이렇게 수비하시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 수비를 할 때 내가 무조건 이 공 뺏겠다라고 할 때만 Q 수비를 사용해서 2대1 싸움으로 이겨서 뺏으시면 됩니다.
공격적인 패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솔직히 이런 느낌이면? 어 뭐 개잘돼? 뭐야? 그냥 때려. 어 뭐야? 공격 잘 된다. 와우 이게 되게 좋네.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되게 좋네. 그렇지. 근신이 침투 위에 주고 아래 주고 위에 주고 아래 주고 위에 주고 위에 주고 앞에 주고 아래 뒤에 주고 아래 주고 아래 주고 마무리.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후! 어? 들어갔어? 어 뭐야? 그렇지. 아 형 유명한 사람 아니야. 주맨! 주맨! 어? 한 번 더! 좋다 좋아. 오 터치가 좀 불안불안한데? 슈퍼손! 이것이 바로 사이언스의 햄턴에서 넣었던 바로 그 침투력과 마무리. 가자! 사이드 누구야? 선민아! 달려버려 선민! 문선민! 문선민! 그렇지! 문선민 크로스 주맨 마무리! 슈퍼손! 어어어어 도근도근! 어! 내 마음 도근! 내 마음을 도근도근! 도근도근! 이거지! 와! 왜 잡으러 안 가지? 이것이 슈퍼손! 권창훈! 손흥민! 와우! 슈맨! 왔다! 왔다! 와이조! 그렇지! 도훈 형님 빵구나! 우와! 원래 빨간 맛이 속가면 막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이가? 빵구나! 우와! 주맨! 청수! 권창훈! 아 진짜 좋다. 톡! 속도의 문선민. 그렇지 이게 역습이지. 권창훈! 아우 짱훈이 봐봐 데뷔. 도군도군 형님 좋아요. 주맨! 이거지. 그렇지 도훈 형님 좋아요.
호근형님 마무리. 나이스 불상철. 이근호. 좋아. 윤선민이? 우와! 부상철 형님. 부상철! 와! 야, 이걸 인사이드 가마차기로 구석에 넣어버린다고? 이근호! 빵우니! 근호야! 창훈아! 와! 좋아, 좋아, 좋아! 왔어! 아! 왔어! 이것이 바로 손흥민, 무각슛의 제왕. 구상철! 와! 속도의 문선민. 헤헤. 어때, 어때, 속도의 문선민. 공격이 안 되니까. 아, 근데 한국팀 왜 이렇게 잘 되냐? 이상하네. 속도의 문선민. 와, 역습. 와, 뭐야. 아, 개재밌어, 진짜, 여러분들. 나 뽑을 가능성 있는 것 같아. 이거 봐. 와, 개재밌어요, 여러분들. 이거. 시원시원하게 뚫리는 이거. 좋아. 여홍철. 크로스. 마무리. 아들이 잘 터졌는데. 주맨스. 나이스.